제주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듯했던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등교가 정상화된 이후에 코로나 유행 시기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하다는 제주 지역 아동 청소년의 관심군 비율은 5.5%, 전국 평균인 4.6%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도 있는 고위험군은 절반인 2.6%를 차지합니다. 이 같은 관심군 확생 비율은 지난 2021년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 유행 시기에 일시적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다소 개선된 것처럼 보였지만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다시 악화된 겁니다. 원인으론 코로나 유행으로 치료와 상담 등이 중단되면서 정신건강관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시 학업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대인관계 예민성이 높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또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비대면 상황에서 조금 심리적으로 이렇게 편안감을 이제 느끼면서 전체적인 스트레스 인줄이나 우울감이나 자살 사고들이 좀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바로 이듬해부터는 다시 정신건강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무엇보다 이 같은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지표는 도내 청소년 자살률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제주 지역 청소년 자살률은 지난 2019년 급상승한 이후 해마다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연령별로는 만 10살 이상 14살 이하의 집단인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이후 줄어들던 청소년 자살 사건은 2021년 등교 정상화 이후에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1년 전보다 갑절 이상 제주 교육당국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고위험군이 급격히 늘어난 것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위기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전국의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제주 지역은 지난해 기준 병원급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4명에서 2명으로 의원급은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자살 고위험군이나 심각한 자해 등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들이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제주대 병원이 유일합니다. 이마저도 입원 대기 환자로 신속한 입원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 내 청소년의 정신 건강, 아동의 정신 건강을 가서 담보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가 지역 사회의 연계가 상당부 부족해서 이에 따라 여러 분산된 위기 관리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과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